산타 TV. 산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명절에 집에 가서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조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수원에 있는 광교산에 왔습니다. 저도 오늘 광교산은 처음 와봤는데 등산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광교산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파이팅!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일단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한동안 태풍도 가고 장마도 지나가고 비가 많이 오는 날씨였는데 오늘은 굉장히 화창하고 미세먼지도 없어서 굉장히 잘 보여요. 그래서 이따가 정상에 올라가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짠! 오늘 등산하는데 계속 카톡이 오더라고요. 제가 보낸 택배가 당첨자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는 알림 문자였습니다. 선물이 뭔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이벤트 선물은 이 가방이었습니다. 힙색이라고 하죠. 하나 있으면 꼭 등산할 때 아니더라도 운동할 때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고른 선물이니까 당첨자 여러분들은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구독자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또 좋은 이벤트를 하게 되면 그때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번 첫 번째 이벤트 때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형제봉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정표 확인했던 게 형제봉까지 400m 남았었거든요. 방금 보여드렸던 그 계단이 형제봉 오르는 그 깔딱고개 계단인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첫 번째 정상 봉우리인 형제봉에 도착하니까 형제봉 도착해서 멋진 경치 보여드리겠습니다.
광교산 방면으로 가야 광교산 최고 정상인 시루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등산 중에 가장 효율적인 간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음식이 좋겠죠. 등산 중에 산에서 배가 아프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그래서 사실은 계속 활동을 해야 하니까 바로바로 우리 몸에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탄수화물 종류의 당류의 음식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빵을 가지고 다녀요. 저 같은 경우는 밀가루를 굉장히 소화를 잘 시키거든요. 제가 또 빵을 좋아해서 빵을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요즘에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꿀호떡 같은 그런 빵 있죠. 저는 그런 빵을 먹는 게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고 등산 중간중간에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속이 편안하고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의 음식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등산 가실 때 간식으로 챙겨 보세요. 확실히 다른 음식들보다는 섭취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약간 몸에 에너지가 도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오늘도 지금 날씨가 너무 시원한데요. 등산의 계절이 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맞는 맛있는 간식을 찾아서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 산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광교산 지금 산행하면서 쌀딱고개라는 게 사실 크게 느껴진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약간 이런 깔딱깔딱한 지역은 다 이렇게 계단길로 잘 정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광교산 오늘 등산 코스는 걷기 진짜 편합니다.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또 갈림길이 나오는데 왼쪽으로 가면 또 다른 비로봉이라는 봉우리고 오른쪽으로 가야 계속해서 광교산 정상인 시루봉으로 갑니다. 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약 3주 전에 체중을 줄이기 시작해야겠다 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 그때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0% 지키진 못했어요. 중간중간 6시 이후에 음식을 먹을 때도 있었고 뭐 친구들을 만나서 맥주를 한잔 하게 된 경우도 있었고 이번 추석 명절 집에 가서 좀 많이 먹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 이후로 지금 한 3kg 정도 빠졌습니다. 이제 명절도 지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식단 조절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80kg 초반까지 내려가 볼 생각입니다. 중간중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잉? 시루봉 37m? 짠! 여러분, 제가 체력이 좋아진 건가? 아닌데? 깔딱고개라고 생각을 못하고 올라왔는데 시루봉 바로 아래
와 있었네요. 확실히 서울에 이제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이런 산들이 깔딱고개가 조금 심한 것 같긴 합니다. 그 산들은 진짜 정상 봉우리 아래는 나 깔딱고개야 막 진짜 이 정도로 깔딱고개 느낌이 나는데, 어쨌든 잠시 후에 광교산 정상 시루봉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멋진 거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광교산에서 제일 높은 시루봉에 다녀왔는데 사실 조금 당황했어요. 정상에서 보이는 뷰가 사실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일단 정상석 주변에 난간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쭉 쳐져 있는데 굉장히 좁고 주변에 나무로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어서 시야가 탁 트여서 보이진 않네요. 좀 멋진 경치를 촬영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루봉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형제봉에서 다시 촬영을 해서 멋진 거 보여드릴게요. 짠!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광교산에 왔습니다. 아까 그 광교역 1번 출구에서부터 형제봉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시루봉까지는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광교역에서 시작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형제봉을 갔다가 오시는 건 3시간 코스, 시루봉까지 갔다가 오시는 건 5시간 코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정상에 올랐을 때 멋진 경치를 보는 것을 목적으로 등산을 하시는 분이라면 형제봉까지 오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루봉에 올라서 보는 정상의 뷰는 그렇게 딱 트여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멋진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등산, 제일 높은 봉우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목적으로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은 시루봉까지 오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광교산이 오늘 올라보니까 등산로가 정말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정말 크게 무리 없이 편하게 등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등산을 해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간 것 같고 산에서는 벌써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산에 한번 꼭 가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게 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타TV.